안녕하세요. 박담이 매실밭에 나왔습니다. 매실 따는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 말이라고 지식백과나 모든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매실을 키워보니까 키웠다기보다 5년차 이렇게 방임으로 이렇게 그냥 뒀는데요. 이 약을 안 줘서 그런지 5월 말까지 기다리다 보면 다 병충해 있고 매실이 남아나질 않습니다. 다 떨어지고 쏟아지고 해서 남아나질 않고요. 그래서 제가 이게 농사라는 게 이 실전에서 부딪히다 보면 환경도 많이 변화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전에서 부딪혀 보니까 이 판단력이 좀 농부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이 매실을 보니까 제가 큰 거를 하나 따서 맛을 봤어요. 맛을 볼게요. 근데 맛을 보니까 속에 속 씨앗이 단단하면 매실청을 담을 수 있다고 했고요. 제가 지금 이 매실에서 단맛이 돕니다. 지금 이렇게 푸르고 싱싱할 때 매실청을 한번 담아보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.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꼭 그 뭐 문헌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를 지키다 보니까 작년에 5월 말까지 무조건 매실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매실이 다 마르고 수분도 없고 다 떨어지고 매실을 못 먹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에 매실을 따서 매실청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매실 5kg 정도 땄습니다. 한번 다 먹어보겠습니다. 그렇죠? 좀 넣어주고요. 작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설레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식초하고 백금송이 넣고 씻어줍니다. 매실이 물기가 다 빠진 다음에는 꼭지 부분에 남아있는 잔 물기까지 다 닦아줍니다. 이 부분에 꼭지를 제거하면서 물기를 닦아줍니다. 물기가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이거 물기부터 닦아주고요. 여기서 이제 단물이 나옵니다. 이렇게 나머지 꼭지 부분까지 물이 요 구멍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죠. 설탕이 빨리 흡수되고 단물이 빨리 나오라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설탕이 잘 묻죠. 잘 버무려지고 설탕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저는 매실이 많이 다른 게 싫거든요.
해서 모두들 1:1을 넣으시는데 저는 3분의 2만 설탕을 넣습니다. 이렇게 대충 구멍을 내줍니다. 이렇게 단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찔렀으면 대충 찌르면 찔렀습니다. 그다음에 설탕을 1:1이 아니고 3분의 2도 많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3분의 2 정도면 이렇게 버무리면 이것에 구멍을 넣어서 단물이 좀 나오니까 조금 흡수가 잘 됩니다. 3시도 5kg인데요. 설탕 3kg로만 들어갑니다. 3kg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설탕을 많이 안 넣습니다. 매실에 구멍을 넣기 때문에 이게 빨리 흡수가 됩니다. 그리고 이 항아리는 작년에 담은 매실인데요. 여기 종균이 들어있습니다. 여기 종균.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담습니다. 매실에 종균이 남아있어서 많이 안 넣어도 매실이 잘 우러나고요. 저는 아주 매실 다른 게 너무 싫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만 넣어도 깊게 안 넣어도 이게 나중에 설탕이 다 밑으로 내려가서 가라앉기 때문에 넣어주면 한 번만 이제 뒤집어주면 작년에 담은 것도 설탕이 밑에 하나 남지 않고 잘 녹았습니다.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밑에 항아리는 떨어지거든요.
줄이도 안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마침 항아리에 딱 맞네요. 요게 지금 많은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매실이 절으면은 한 요 정도 7부 정도 내려갑니다. 그때 그 남은 공간에다가 설탕을 좀 더 채워주시죠. 그렇게 하면 설탕이 적게 그래도 3kg가 다 안 들어갑니다. 매실 5kg에 설탕은 3kg입니다. 1대1이 아니고 3분의 2 정도 들어가는 거죠.